양평군은 6월 호구 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6월 6일 양평읍 갈상공원 충원탑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배과 호국 영령들의 역사를 기리는 제6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추념식은 메르스 감염 확산 우려로 행사를 취소해 단소하게 마련했습니다. 김성규 양평군수와 박명수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정각에 1분간 묵념을 하고 헌화 분향, 추념사, 24단 군악대의 현충일 노래순으로 엄숙하게 진행했습니다. 김군수는 이날 제60주년 현충일을 맞아 우리 지역 출신 대한민국 육군 소령 고 이기용님을 비롯한 629위에 숭고한 영령들의 조국애를 기리고 그 높은 충원을 본받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며 이 자유롭고 번영된 조국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주념했습니다. 이어 호국 영령께서도 우리 군이 경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돼 보다 더 찬란한 미래를 보살펴 주시고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새로운 출발 시점에서 국민의 마음을 다시 한 곳으로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